둘, 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 4월 지나는 순환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책으로는 538쪽이죠. 538쪽에 다섯 번째 법,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고요. 6개 법 중에서 처음에는 가장 까다롭죠. 두 번째 법, 개발법이 까다롭고, 개발법은 원칙이 있고 그 예외가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예외가 있고, 두 번째요, 국토계획법의 모든 내용을 다 좀 꿰고 있어야 개발법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두 가지 점에서 어렵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 주택에서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법이라고요.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거죠.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겁니다. 집장사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전혀 처음 듣는 거고, 그냥 주택법 목차가 그래요. 1장 총론, 2장 건설, 3장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주택법 이제 내용이 쭉 가고 있다면 이제 건축법도 예를 들어 한 내용이 있죠. 건축법은 다 토막토막 쌍인데요. 주택법의 내용들이 A, B, C 등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치죠. C를 알아야 A를 알 수가 있고, A와 C를 알아야 B를 알 수가 있고, B를 알아야 C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고요. 세 번 보면 되죠. 세 번 보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세 번을 보셔야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 보신 다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처음에는 의학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책으로 538쪽인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 58쪽이요. 강의노트 58쪽에 5편 주택법 5-1번 주택법 적용 대상 쭉 읽고 말씀드리면, 왼쪽 환영 표 58쪽에 5-1 왼쪽 환영 건축법, 건축물바닥 29가지가 있죠.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근린생활시설 등등 아예 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있고,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근린생활시설 등에서 29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받죠.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요. 그 다음에 땅에다 건물 지어서 팔면 되고, 수요 공급, 편의점 가서 껌 사듯이, 아이스크림 사듯이 건물 사고 팔면 됩니다. 오른쪽이요. 주택법,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닌 거죠. 단독주택 한 번에 짓기를 30채 이상, 공동주택 한 번에 짓기를 30채 이상, 집 짓기 위한 땅 만 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고, 주택법 30채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고,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법도 적용을 받겠죠. 30채 이상 하려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익사업이죠. 건설에서 떼돈 벌어나가는 사익사업인데, 이제 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사업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집장사들을 사업주체라고 부르죠. 7가지 정해진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천체 무너지면, 한 채도 그렇고 천체도 그렇고 무너지면 안 되죠. 둘 다 안전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천체면 많은 한 부분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죠. 지역 주택시장에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요. 또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니까 이러저런 것들을 같이 갖춰야 된다고요. 한 채는 작고 천채는 많습니다. 그러면 100채는요? 20채는요? 그냥 그 기준을 지금 대통령이 몇 채로 정했다고요? 30채로 정한 거죠. 30채 이상이면 주택법.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사업주체이고, 지역 주택시장에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 동네 집 남아 못 지어 그런 거죠. 다음에 이제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니까 이것저것을 갖춰야 된다.
저 제일 아랫줄에서요. 그러니까 건설, 집만 달랑 지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것저것 갖춰서 주택 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제일 아랫줄이요. 사고 파는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동창, 지 마음대로 사고 팔면 안 되죠.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얘기 중에 건축허가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주택법은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따라서 몇 채 미만이요? 30채 미만은 그러니까 건축허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로요. 그러니까 집을 29채 지을 때는 건축법. 그러면 29 곱하기 10, 290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자고요. 한 채 더 지어서 30채면은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30채 지을 때 300여 택도 아니고요. 3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갖춰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고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이죠. 건축허가는 기소행위 요건에 맞으면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재량행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비용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누가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뭐가 필요하고요? 고등학교 동창 있어야 되죠. 고등학교 동창 없으면 꿈도 못 꾸고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강요노트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강요노트 59쪽에 그러니까 5-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첫 번째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5-3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죠. 나이 든 사람 몇 살부터요? 나보다 다섯 살 많은 사람부터가 나이 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 지금 젊다고요. 누구라도요. 뭐 그렇게 하면 기준이 안 되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1999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그러니까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두 덩어리 여섯 글자 일곱 글자 일곱 글자 첫 글자도 그러니까 1, 2, 3, 4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젊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젊은 사람 중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뭐 다 아는 거죠. 이걸 어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5-2번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뭐 이건 이제 뭐 곧 보겠습니다만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거죠.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또 달리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떤 장부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거죠. 살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몰라요. 그냥 주거 정책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다시 올라가서 5-2번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러니까 첫 번째 표 건축법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둘째 줄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는데 주택법에는 뭐가 빠지고요? 공관이 빠지죠. 공관.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야 되는 집, 자게 되는 집 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청와대, 총리 관저, 그다음에 뭐 작년 1년 내내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공관병이라는 그 공관들입니다. 어느 건설회사, 집장사 청와대 30채 이상 지어서 팔아먹었대요? 아니죠. 주택법에 공간 빠집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에는 뭐가 있고요? 아, 연, 다, 기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숙사는 뭐 공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생들 모아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는 뭐가 빠지고요? 기숙사가 빠집니다.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표요.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단독 소유와 구분 소유로 구분되겠죠. 단독주택, 단독 소유, 집주인 한 명.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구분 소유, 집주인 여러 명. 그건 민법 얘기고,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그 어린이집 아이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안다고요. 자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그립니다.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그러니까 개똥이요. 자기 집 그렸다고요. 무슨 집이요? 단독주택이죠.
소똥형 자기 집 그랬습니다. 무슨 주택이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아유 어린이집 애들도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아 물론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신 지 꽤 오래 되셨으니까 시간이 오래 되셨으니까 까먹으실 수는 있지만 어린이집 애들도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전부와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건물을 지었죠. 부속토지가 있습니다. 부속토지요. 그러니까 백일동을 통째로 다 쓰는 거 아니죠. 307호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올라서 있죠. 건축물 일부와 그러니까 부속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거죠. 전용 부분만 있고 현관문 닫으면 끝. 그 집 식구만 쓰지만 그러니까 307호까지 날아다니는 거 아니죠. 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옆 집과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누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아연다까지만 있죠. 그러니까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연다 그러니까 660으로 구분되죠. 660으로 구분되니까 연다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 660이니까 연은 그러니까 660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단은 660보다 작을 겁니다. 초간지 이상인지 그런 것 같고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정비법에서만 2분의 1 이상 쪽수의 2분의 1 이상 없다. 과반 찬성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 연다 그냥 소리요. 아 연다 5개층 4개층 660 아 연다 5개층 4개층 660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5-3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먼저 국민주택이요. 그러니까 국민가수, 국민차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염. 그러니까 첫 번째 표에서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에게는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작은 집 싸게 빌려 쓰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싸게 빌려 쓰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면 건설회사가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뭐라고요? 건설회사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쪽 임대주택법 가서 보시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건설회사 돈 버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많이 지면 건설회사가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한민국 사람들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식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 46%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2015년에 2.7인 1가구 뭐 2018년 현재는 그거보다 더 줄어들어서 2.5인도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많이 잡아서 3명 3명 사는데 집값 뛰는 건 둘째 치고 그건 초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식구들 사는데 3명 생활하는데 몇 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이면 됐다는 거죠.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그것을 소련 말로 뭐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플러스 공용 부분. 그래서 25.7평 플러스 공용 부분이니까 30평, 33평 그 언저리 집이 나오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게 빌려주겠다는 못하고 싸게 살 수 있게 아니 죄송합니다. 싸게 빌려 쓸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건 못 얻고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뭐예요? 아, 은행 가서 빚지라고요. 은행도 돈 벌어야죠. 건설회사 돈 벌어야죠. 싸게 빌려 사라고요. 빚지고 돈을, 그러니까 빚을 저설해도 집을 사라고요. 그러면 공적주세가 많이 지으면 좋은데 공적주세가 많이 지어서 팔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건설회사가 돈을 못 벌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그냥 공적주세가 지어서 싸게 팔면 되는데 돌리고 중간에서 떼어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사에 그러니까 돈을 싸게 빌려줍니다. 민간사에서 그 돈으로 집을 지어서 또 중간에 떼먹죠. 그리고 우리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뭐 국민주택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일반 시세에 뭐 거의 한 80% 그 정도의 선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집값으로만 따지면 원가로만 따지면은 훨씬 싸게 지을 수 있는데 뭐 반절도 안 되게 집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민간 건설사에 싸게 빌려주는 조건으로 싸게 팔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현.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집 짓는데 들어가는 돈, 재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그러니까 민영주택으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누구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인분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건설한 85 이하.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에 무려 1%나 된다고요. 주공이 지은 집이요. 뭐 국가 지방이 지은 집 있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우리 세금을 민간 건설사에 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간 그러니까 85 이하. 이게 우리나라 3%. 그러니까 국민주택에 대부분 다 누가 지었다고요? 민간이 짓는 거죠. 민간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누가 지었냐 그걸로 구분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저희가 따로 없고 그냥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죠. 그냥 우리 상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세종도랑 이런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러니까 국영 항공사예요? 민영 항공사예요? 민영 항공사니까 저 난리들을 다 폈죠. 그 어떤 아줌마가요? 조선족 아줌마가 뭔가 컵 던지고 난리를 폈잖아요. 그 아줌마 조선족이죠. 조선 사람들의, 그 아무튼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는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적은 지금 조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그 조선족 아줌마, 아줌마요? 아가씨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조선족 아가씨, 뭐 아줌마 뭐 난리를 치고, 민영항공사죠. 그러니까 민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대한항공은 국영항공사를 얼마 주고 샀다고요? 500억이요? 500억인가요? 얼마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주 그냥 헐값으로 산 거죠. 헐값으로 사서 그걸 갖고 지금 난리를 펴고 있고 또 역시 거기에 두 번째 가장 큰 주주인 국민연금은 뭐 하고 있고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짓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뭐예요? 민간이 운영한다는 거죠. 왜요? 지가 이제 콘크리트 따지면 건설했으니까 왜요? 지가 그러니까 건설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가 운영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민영이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영 그랬을 때 갖고 있는 민간이 건설했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공이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그러니까 국세 지원으로 국가 돈으로 120제곱미터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 공적 주체가 국가 돈으로 120제곱미터 지었다고요. 국민주택이요? 민영주택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얼마 이하요? 85 이하이죠. 그러니까 주공이 국가 돈으로 120제곱미터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이요? 민영주택이요? 민영주택이죠.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라고요. 민영주택입니다. 120제곱미터니까요. 그래서 누가 지었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자체를 대부분 다 누가 짓고 있다고요? 민간이 짓고 있다고요. 이 신도시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30평 언저리 집들의 상당수가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들이 말을 이상하게 써놓은 거니까 그런 거죠. 예, 처음들이 이상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책으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책에 538쪽. 그러니까 일장 총칙, 그러니까 뇌물본 최종 목적, 이 법은 필적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표시요, 건설, 공급, 표시요, 공급. 그러니까 사고 파는 곳이 주택시장이죠. 그래서 투기잡자 주택시장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네모 2번, 양구 1번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정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표시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보세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보세요.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면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 둘째 줄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 아시죠? 칠판요. 그러니까 땅과 콘크리트 전체가 뭐고요? 전부와 부속 토지요. 단독 주택. 그러니까 콘크리트 중에 307호 101동의 일부만 쓰는 거죠. 일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공동주택이죠. 양거리반 단독 주택 생략하고요. 뭐 1번 반과 1번 다중주택, 반과 1번 단독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양과 2번 단독주택에다가 29분의 1 쓰시고요.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중에 하나고, 반과 1번 단독주택 앞에다가 130분의 1 쓰시고요. 130가지 종류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반과 2번 다중주택 끝에다가 하숙집 쓰시고,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하숙집 같은 게 그 단독주택이고 아니 다중주택이고요. 다음 쪽에 방골에서 한번 다가구 주택 있습니다. 뭐 다구 주택 동그라미 1번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몇이요? 3계층 이하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한계동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몇이요? 660 이하 동그라미 3번 19세대 이하 몇이요? 19세대 이하가 있는데 뭐 공법에서는 단독주택하고 시험 나온 적 없고 뭐 작년에 개론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양골 3번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몇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무슨 부분이고요? 공용 부분이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몇이요? 각각 독립된 현관문 닫으면 끝 무슨 부분이고요? 전용 부분이죠.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방금 1번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몇이요? 5계층 이상 2번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되죠.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 되죠. 4계층 이하 방글 3번 다세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되죠.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 되죠. 4계층 이하 뭐 빌라 그런 건 뭐 법 용어가 아니고요. 집장사 아저씨 얘기죠. 아 연다 5계층 4계층 660 아 연다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자, 됐고요. 뭐 다음 쪽 와서 양괄호 4번 540쪽이죠. 양괄호 4번 방괄호 1번 그러니까 구민주택이란 다음 강목이 그러니까 다음 표시요.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구민주택 규모 이하 표시요. 구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지분자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 표시요. 건설하는 주택 플러스 85 이하 그런 공적 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 첫째 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 그러니까 2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표시요, 재정. 주택도시 기금, 표시요, 기금. 국가가 운영하는 도입니다.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플러스 85 이하. 그러니까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하고, 방괄 2번, 민영주택.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 표시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방괄호 3번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당 85제곱미터 이하 되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괄호 한 줄 내려와서 을 말한다. 국민주택 85 이하 그러니까 두째 줄 괄호요. 뭐 외울 건 아니고 시골에서는 이 규정 당시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식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요. 좀 더 크게 짓자 100제곱미터 이하 뭐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세계 아닌 읍면 시골에서는 셋째 줄 끝부분에요. 100제곱미터 이하. 그죠?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양괄호 5번, 방괄호 1번 주거 전용 면적, 방괄호 1번 X 하시고, 제일 아래 방괄호 2번 규모의 강화, 규모의 강화, 이상한데요.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 주택 수급, 표시요. 수급, 수요와 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라도 인정하면 사업주가 건설한 주택의 75%, 표시요. 75% 괄호 넘어서 이하, 그죠?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로, 그죠?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조정 들어간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양괄호 6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는데 뭐 아파트 세 방 쓰시고요. 아파트 세 방 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복도형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여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8호, 307호가 있다고 치죠. 현관문 있고, 그 다음에 뭐 거실, 아까 문간방 있고, 뭐 안방 있고, 뭐 거실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천연총각, 그러니까 한 명씩 살 수 있게 세 방 치자라고 하는 거죠. 같이 생활하면은 어디 뭐 생활이 불편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끊어서 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관 내주고, 욕실, 부엌 있어야 씻고, 아침밥 먹고 나갈 수가 있죠. 아파트 세 방 치자라고 하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방괄호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되죠.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알 수 없는 되죠. 구분 소유를 알 수 없는 주택으로 다음 건설 기준 면적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그 아파트 자체가 이미 구분 소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방만 끊어서 또 팔아먹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막세 기억권 그 세대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각각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그래야 독자적인 생활이 되죠. 니은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화의 사용, 표지요, 통합화의 사용 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은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 처녀 내보내고 시골에 살고 있던 딸내미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요. 터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세대군용 공동주택,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 표지요,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동그라미 니을번, 세대군용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표시요, 면적 합계 3분의 1, 표시요,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해야 된다. 무슨 새빵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죠. 천세대 단지가 있으면 그 중에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일부에서만 아파트 새빵을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뭐 방과를 이번은 초점 아니고요. 아파트 새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단어 외우는 거 아니고 내용만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과로 7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 보시면 59쪽에 그러니까 표가 있고, 다음에 이제 60쪽으로 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9쪽 보시죠. 59쪽이요. 그동안 워낙 큰 평수만 많이 지어왔습니다. 작은 평수 좀 짓자. 또 그동안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제 몇 명들 됐었는데 이제 1인, 2인 가구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그러니까 찌그만 집 그러니까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이죠.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많이 짓자. 전철역 도시지역 그 찌그만 집 주택법 기본이 얼마고요? 85 이하이죠.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가 미만으로 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형에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습니다.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고요. 원룸형, 원룸 그러니까 방 몇 개요? 한 개이죠. 그러니까 뭐 한글로 번역하면 뭐고요? 단칸방을 얘기하는 거죠. 현관 열었습니다. 신발 벗으면 끝이요. 저 안에 비키니 옷장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게 그 단칸방이죠. 그러니까 단칸방입니다. 자, 그런데 단정에는 그러니까 뭐가 없고요? 아파트 없고 연다는 되고, 원룸형에는 아파트 되고 연다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집장사들 떼돈을 벌으라고 만들어준 제도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땅값이 비싸요? 콘크리트 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니까 어린 놀이터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없어도 돼요. 그다음에 주차장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그 주차 면역,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일곱 집에 하나, 단지형은 일곱 집에 하나 한 면, 그러니까 원룸형은 열네 집에 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차장 뭐 주차 때문에 골치인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건설에다 떼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은 한 세대당 그러니까 주차면 한 면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70집을 지으면 주차면 70개가 필요한데 여기는 70집을 지으면 그러니까 주차면 10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70집을 지으면 그러니까 주차면 5개면 된다고요. 그냥 뭐 1층에다가 그러니까 필로티 기둥 세우고 선 다섯 개 그어놓는 거 뭐 몇 개 돼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차장 없어도 된다. 뭐 거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5개층 이상이요. 한 20층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게 가장 편하죠. 우리가 쉽게 보는 아파트요. 만 30층 떠올려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없는데 거기서 딴 애기 태어났는데 너 18살 될 때까지 흙 밟지도 말고 콘크리트만 사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0평짜리 집인데 아기들 흙에서 흙 밥주도 말고 살아라 안 됩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없다고요. 원룸형 초년층과 혼자 사는데 놀이터가 있고 없고 무슨 관계예요? 뭐 밤에 집에까지 데려다줬다가 놀이터에서 뽀뽀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야 뭐 요즘에 놀이터에서 뽀뽀해요. 그냥 길가에서 다 뽀뽀하고 헤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놀이터 없어도 아무 지장 없는 거죠. 초년층과 사는데 30층 50층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룸형은 그러니까 이 도시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형
아 그냥 단지형은 얼마, 원룸형은 얼마 그러면 좋은데 도시형은 얼마 이하고요? 면적 85 이하인데 원룸형은 50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30 이상이면 그러니까 문짝을 하나 더 달 수가 있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단지형 아 연다에서 아파트 없고 연다만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형 그러니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 연다는 연다는 여기는 사계층이죠. 사계층이고 단지형만 연다 한 층 더 얹어준다. 원룸형은 50 이하로 한다. 아무튼 뭐 어수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표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60쪽에 60쪽 동그라미 1번 어린 놀이터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에서만 아이들을 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형 아파트는 없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연립 다세는 4계층 이하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는 5계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3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85 이하인데 원룸형은 50 이하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도시형은 85 이하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4번 85 초과 주택은 도시형이 아니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고 원룸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5번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반대해서까지 해서 문제를 내라고 하면은 더 귀찮은 거죠. 동그라미 4번 둘째 줄여 그러니까 그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고 원룸형에만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룸형 아파트 얼마 이하라고요? 원룸형이 50 이하죠. 따라서 50 초과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지금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하나 단어들이 익숙해지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과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죠.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몰라요. 몰라요.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러니까 20번 들으면 그런 값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모르는 거야 그냥 들으면 되고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수학에 간단한 공식 몇 개 해놓고 그러니까 책에도 그러니까 수학에 공식 뭐 써져 있는 수학 교과서를 보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려움이 없다고요. 근데 애들 그걸 잘 안 하죠. 자, 그러고 나세요. 공식은 뭐 그런 값다. 그러고, 아니면 틀리니까, 근의 공식. 뭐, X는, 그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무튼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외우고는 있어요. 그니까, 근데 그게 뭔 소리냐고요. 아무튼 모르는데, 이 근의 공식이 유지되는 과정을 놓치면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니까, 그래서, 그니까, 공식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들만 봐도, 엥? 모르는 것 많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에 실려있는 문제를 보면 엥? 이건 왜 이러지? 별별 것들을 다 해놨는데 어렵다고요. 앞에 있는 이것 저것들 그러니까 고도의 생각들 해서 이것저것을 종합을 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어려운 거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아시는 거고 안 들으면 모르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5번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건축 여부 섞어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요 210집을 짓는다고요. 지금 이걸 다 보셨습니다. 어디에 210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일반주택 70 그러니까 도시형으로 그러니까 단지형 70 그러니까 원룸형 70을 짓는다고 치면 210집 사는데 그러니까 주차면 몇 개요? 70개, 10개, 5개, 85개 그 주차장 갖고 누가 주차할 거냐 쌈 생기죠. 섞어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단지형과 원룸형 140개를 짓는다고 치죠. 그러니까 단지형 70개, 그러니까 원룸형 70개, 그러니까 주차면 10면, 주차면 5면, 15면, 주차 누가 할 거냐고요. 쌈 생기죠. 섞어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5-5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막지어, 막지어, 이것저것 다 풀어줄게. 막지어, 막지어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 주려.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형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4세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는 한 번에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그 아래 줄여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주택 플러스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거는 30세대 이상 때 등록 그 아래 줄여 관청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담리자를 지정하는데 공적주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 주체 스스로 감리자를 정한다.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 막지어 막지어 이것저것 다 풀어줄게. 감리도 풀어줄게. 고속교통장 아무나 불러다 세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립이야 건강특구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막 팔어. 집값도 네 맘대로 막 팔어. 인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이제 책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책에 541쪽이요. 541쪽에 도시형 생활주택.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짓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보세요. 300세대 미만. 구민택 규모, 보세요. 구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 보세요. 도시지역.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룸형, 표시요. 단칸방이죠. 아파트, 표시요. 아파트 1주택, 다세주택, 표시요. 아파트 1주택, 다세주택, 아이언다, 다 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동일한 미만,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표시요. 욕실 부엌, 당연히 있어야 생활이 되고, 동그란 2번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 그렇죠? 하나의 공간 이거 뭐고요? 영어까지 시험 보고 계십니다. 하나의 공간 영작을 하면 뭐고요? 그러니까 원룸이죠. 다만 주거 점유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영어 시험이야. 또 뭐고요? 투룸이 되는 거죠. 30 이상이면 문 한 짝 달 수 있다. 동그란 3번 세대별 면적은 50 이하이어야 되고. 4번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지하층에 놓으면 그러니까 습기 때문에 또 햇볕도 못 받고 생활이 안 되죠. 원룸형 주택이고요.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542 그러니까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렇죠? 단지형 다세대 주택. 뭐 첫째 줄 그러니까 뭐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요. 넘어가시고 둘째 줄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그렇죠?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날 단지형 연립주택, 그렇죠? 단지형 연립주택. 역시 다 소용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체 주 끝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그렇죠? 5개층까지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문 보죠. 그러니까 단지형, 아파트 없고 연다. 연다는 원래 4개층이야. 단지형은 5개층이야까지 한다. 근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금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왜요? 이런 단어들이 지금 다 남아있으니까요. 아파트는 뭐지? 연립주택은 뭐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걸린다고요. 걸리니까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너는 또 들어봐라. 그리고 뭐 이제 좀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익숙해지면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해외에서 소리가 나오면 아, 연립의 아연다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서는 4개층 이하인데 얘는 여기서만 단정만 한 층 더 붙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원룸형 연단은 5층까지 할 수 있다. X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이 표가 익숙해지면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괄 2번 그러니까 복합 건축 제한. 한동에 섞어짓지 말하고요. 쌈 생기니까 섞어짓지 마라. 하나의 건축물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또 하나의 건축물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출판요. 그러니까 도시형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도시형 내에서도 단지형과 원룸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쌈 생기니까요. 셋째 줄이요.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안에 건축물의 원룸형, 보세요. 원룸형 주택과 주거점유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보세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꼭대기 아래층에 찌그만 집 쫙 깔고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건 들어가는 건 문제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준주거 표시요.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표시요. 상업 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원룸형 표시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표시요. 외주택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역세권 초 역세권 우리 집은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주 살기가 좋습니다. 전철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삐디링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 뛰어나가도 전철을 탈 수가 있다고요. 초 역세권 대신 뭐 갖고 오지 말고 차 갖고 오지 말고요. 천일종과 와서 사는 건 좋은데 차만 안 갖고 오면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다. 그게 뭐고요? 동그라미 2번이죠.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 그러니까 비싼 곳에 그러니까 큰 집과 큰 평수에서 사는 사람들은 따로 살고 그 아래층에 젊은 그 철들 총각들 초 역세권 차 갖고 오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섞어질 수 있다 있습니다. 아무튼 요 표가 뭐 핵심이고요. 요 표가 전부 다인데 아무튼 그게 있고요.
뭐 양과를 8번 각종 주택의 종류로 방과 1번 에너지 절약형 뭘까? 뭐 이런 건 뭐 문제에서 뭘 꼬아서 낼 거예요, 그죠? 에너지를 절약하자고요. 방과 2번 건강 친환경, 그러니까 건강에 그러니까 가깝게 좋게 하자고요. 그 다음 쪽에요. 방과 3번 임대주택 X, 뭐 다른 법이 따로 있고, 방과 4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 뭐요? 반값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A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B한테 팔 때, 그러니까 B한테 콘크리트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B는 콘크리트만 사가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도 사가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싼 거죠. 그런데 C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C가 집을 지어서 파는데, 그러니까 이쪽 D에게는 뭐만 팔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판다고요. D는 콘크리트만 사가고, 그러니까 이 땅은 누가 계속 갖고 있고요? C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빌려서 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죠. 뭐 그 정비법 때 얘기 드렸지만 지금 반포 주공형, 그러니까 연탄 아파트 하나가 45억이요. 그러니까 14평짜리 그러니까 서울 반포에 14평짜리 연탄 아파트가 45억입니다. 뭐 근데 그 그쪽 서초강남 송파에서 제일 뭐 좋은 데가 어디라고 해야 돼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뭐 압구정이라고 쳐보죠. 뭐 대치동이 됐든 압구정이 됐든 압구정에 그러니까 35평짜리 아파트 얼마면 내 소유로 할 수 있다고요? 1억이면 내 소유로 할 수 있다고요. 은행 대출 60% 하고 4천만 원. 그러니까 통장 뭐 식구들 적금 든 거 다 깨고 그리고 은행 대출 6천만 원 해서 압구정에 35평짜리를 1억 주고 사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게 뭐예요? 토지 임대부이죠. 평당 330만 원이요. 평당 330만 원. 그러니까 35평 1억이면 다 됩니다. 그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죠. 아, 좀 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반과로 4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 그렇죠?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D는 콘크리트 사고 땅은 누가 계속 갖고 있고요. C가 갖고 있는 거죠. 땅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에 대한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넘어왔습니다. 한 장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545쪽에 방괄호 5번 장수명 주택 장수만세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장수를 하신대요. 그런가요? 사람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장수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요. 장수명, 그렇죠?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그렇죠?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그렇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집을 손대서 쓰는데 내력벽이나 기둥 손대지 말고 그냥 이런 베니다판만 뜯어서 바꿔서 쓰자고요. 그러면 건물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건물을 오래 쓸 수 있다. 그게 장수명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 사는 거죠. 양괄호 9번 준주택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우승.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준주택. 그러니까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주택에 가깝다고요. 아무튼 우선 쓰시고요. 그러니까 준호 다기노. 그러니까 준호 다기노. 그러니까 준호가 녹차를 마시겠다고요. 내 친구들이 녹차를 안 사오고 닭이만 사다 준다고요. 야, 닭이를 삶아 먹냐? 이제 닭이 그만. 닭이 안 받아. 준호가 다기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택 표시요. 그러니까 준주택이란 그러니까 주택 외 표시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준주택 주택이 아니라고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주택이 비싸다.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 다음 쪽 와세요. 546. 박스의 동그라미 1번. 끝에 다중생활시설 표시하시고 다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둘째 주 끝에 노인복지주택에 표시하시고 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끝에 오피스텔에 표시하시고 오에 동그라미 4번 끝에 기숙사 표시하시고 기에 동그라미 그 순서대로요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형 뭐 찌그만 건 이종글린 큰 넓은 거는 숙박시설 건축물 아니 주택 아니죠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요 뭐 고급 양로원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오피스 업무시설이죠 주택 아니고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라고요 준주택에 들어옵니다 준호가 선언했다고요 자기 그만 자기 노 양궐 10번 공공택지와 주택단지가 있고요 방궐 1번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X 하시고 그러니까 방궐 1번 그러니까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러니까 수용 뭐, 하나, 지난번에 쓰신 분들은 하나만 더 쓰죠. 그러니까 수용 방법의 열 가지 신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종, 판교, 동탄. 그러니까 수용 방법의 열 가지 신도시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은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수용이 그러니까 개발법에서 환지는 개발법에서 언제 하고요? 뭐 썼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썼듯이 땅값 오를 때 그러니까 환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용은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수용으로 하는 거죠. 개발법 얘기입니다. 여기하고는 관계 없지만 그런 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용,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땅을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택도 대규모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신도시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요. 신도시요. 그냥 10가지만 지우면 된다고요. 10가지만 신경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공택지라고요. 그 옆에다가 뭐고요? 그러니까 환지 X, 환권 X, 환지로 만들어진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환권으로 만들어진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환지, 그러니까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권,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새 토지 누가 가져가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아파트 회사에 팔 땅 없다고요. 대규모 단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환권, 정비사업,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새 토지 건축물을 누가 가져가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아파트 회사에게 팔 땅 없다고요. 대규모 단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두 가지는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다. 방괄호 2번, 그러니까 주택단지, 그렇죠? 주택단지, 그러니까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그렇죠? 사업계획 또는 재정 사업계획, 사업계획 한 번에 몇 채 이상요? 30채 이상 때 사업계획이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그러니까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547 단 다음 뭐 그 다음 시설은 좀 이따 보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보시죠. 양괄호 11번요. 지금 앞쪽에 이어진 게 단지요.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그러니까 주택과 부대시설 그러니까 복리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30채 이상이면 달랑 집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고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결론은 뭐고요? 관리부대이죠. 그러니까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무슨 부대도 있다고요? 관리부대도 있다고요? 관리사무소는 뭐라고요?
관리사무소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이라고요. 초고 이거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책 보시죠. 저 결론을 향해서 가시자고요. 책에 547 양괄호 11번 방괄호 1번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그러세요.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그러세요.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로 2번 끝에 건축설비 동그라미 3번 X 아시고 방괄호 2번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 그러세요. 입주자 등 예, 생활 복리, 그러세요.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1번, 어린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근린 생활시설 위에 상가 쓰시고요. 단지 내 상가 등을 그러니까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이 있고,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요. 요걸 쓰지, 넘기지 마시고요. 547쪽이요. 547쪽. 이 색깔 두 글자를, 두 가지를 어디다 쓰세요? 그러니까 주택, 사람 살자고 주택이죠. 사람 살자고 주택인데, 30채 이상이죠. 30채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집 식구만 사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도 같이 살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시설이고요? 복리시설이고요. 그러니까 이 여덟 글자를 하시면 돼요. 옆집 사람과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라. 그게 복리시설입니다. 방괄호 2번 복리시설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방괄호 2번 복리시설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상가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요. 유치원 옆집 애기요. 지금 547쪽이요. 547쪽에 방괄호 2번 복리시설 옆집 사람과 행복하고 편리하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옆집 아저씨요. 그 다음에 유치원 옆집 애기요. 그러니까 주민운동시설 옆집 아줌마 아저씨요.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이죠.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복리시설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방괄 1번 부대시설이요. 그러니까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아연다. 아파트를 짓는데 나무로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레미콘차 불러서 콘크리트 부었어요. 콘크리트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콘크리트 깔아놓은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부대시설이죠. 아니면 콘크리트 대신에 아스팔트 깔아놨습니다. 예, 부대시설이죠. 세부적으로 가면 쇠파이프 몇 개 박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그게 부대시설이에요. 여기서 사람 보고 콘크리트에 앉아있으라. 콘크리트에서 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게 부대시설이라고요. 사람 X만 써도 되고요.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게 부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기들 지금 올 시간 됐는데 바로 옆 주차장에 시커먼 종각, 시커먼 모자, 시커먼 마스크, 시커먼 선글라스. 그러니까 10분 동안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애기 엄마 할머니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왜 어슬렁거리냐고요. 빨리 주차하고 어디로 가야지. 정해진 대로 가야지. 관리사무소 뛰어서요. 담장.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뭐고요? 도둑놈이죠. 그다음에 단지 안에 도로. 어슬렁거리는 거 역시 똑같이 주차장 어슬렁거리는 놈과 똑같은 놈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설비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뭐 동그라미 거울 가지 마시고 그냥 가로등 같은 게 있어요. 매미예요. 매미인 줄. 아직 매미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왜 사람이 가로등에 붙어있어요? 맴맴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로등에 붙어있으면 이상한 거죠. 아무튼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색하다고요. 그것들이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누구는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되죠.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되지만 칠판이요. 뭐 사람 빨간 사람이요? 노란 사람이요? 노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옆집 사람이 아닌 거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고요. 관리사무소는 사람은 있지만 옆집 사람이 아니다. 복리시설이 아니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관리부대. 됐습니다.
관리부대만 소리내시면 되고, 다시 앞쪽이요. 546. 제일 아래 반궐입은 주택단지. 그러니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러니까 다음 쪽 아세요? 그러니까 547. 단 다음 수로 분리, 뜻이요. 분리. 낸토지는 각각 별개, 뜻이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러니까 개나리단지가 있었습니다. 개나리단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도 있고, 이르저라 시설도 있고요. 네, 개나리단지 한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됐다고요. 계속 개나리 단지요.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6살짜리, 그러니까 유도나가 4살짜리 남동생 손잡고 엄마 엄마 놀이사 갔다 올게. 그래 잘 놀고 와. 동생 잘 살펴보고 고속도로 손 잘 들고 잘 건너가서 잘 놀고 와.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는 개나리 단지고 소나리 단지죠. 끊어진다고요. 고속도로 지나가면 끊어지고 한 세트에 주택과 부대 복리설 한 세트에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고속도로 지나가면 당연히 끊어지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야 당연한 거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폭 20m 이상 그죠? 폭 20m 이상 일반 그죠? 일반 도로. 동그라미 3번 폭 8m 이상 그죠?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죠?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단지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m 이상, 그다음에 8m 이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걸로는 20m짜리 도로가 지나갔으면 다 끊어져 있고, 이제부터는 그냥 그렇게 외우자고요. 이제부터는 예정, 앞으로는 8m 선만 끊어져도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단지 한가운데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지나간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또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어떤 도로도요. 20과 8이 지나가도 단지가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28입니다. 아, 저는 나 욕 안 했어요. 그냥 숫자 읽었어요. 저 요 이결득 할 때마다 저 이상한 놈 쳐다보지 마세요. 저 욕 한 적 없어요. 그냥 책에 써진 대로 법에 써진 그대로 숫자 읽었어요. 28이라고요. 28입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548쪽에 방과 3번 간선시설 기간시설은 그래도 뭐 간단히 보시죠. 그러니까 반괄 3번 반괄호 3, 4, 5 묶으시고 3, 4, 5 묶어서 아무튼 뭐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만 반괄호 5부터 보시면 기간시설, 기간시설이란 도로, 그렇죠? 도로,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을 말한다. 도로 쭉 흘러가죠. 파이프 흘러가죠. 도로와 왠가 파이프들이 기간시설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생활이 되죠. 방괄 3번 올라가세요.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란 그러니까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 주택단지 걸어넘어서 안의 기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그렇죠?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큰 도로가 있다고요. 개나리단지 집에 가서 수도꼭지 열면 숨을 나와야죠. 수도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 도로 밑에 지나가는 큰 수도관에서 수도파이프 끌어와야죠. 이 끌어오는 부분 이 하나하나의 주가 중심적인 파이프들은 기간시설 연결시키는 부분 연결시키는 부분을 뭐라고 하고요? 간선시설.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가지간자입니다만 이게 파이프가 올라가는 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본다면 없을 때는 그냥 밋밋하게 올라갔는데 쫙 가지가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지간자지만 아이고 그런 거 귀찮은 거고 우리 한자 시험 아니니까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다. 사이간자. 그래서 간선시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자고요. 사이간자. 사이에 있다. 연결시키는 시설. 양괄 12 공동 아, 리모델링은 좀 이따 강의 노트에서 보시고 다음 쪽에 13번에 09 그러니까 공구란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단지 보세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각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둘 이상으로 구분 그렇죠?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400km를 한 방에 동시에 착공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끊어 간다고요.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여기도 공구인 거죠. 박스의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항목의 은안에 해당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그죠? 6m 이상 폭으로 공구한 경계, 그죠? 공구한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그죠?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그죠? 600세대 전체, 그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그죠? 인 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어디 600채를 짓는다고 치죠. 개나리 단지. 그러니까 600채. 한 방에 지어서 한 방에 사람들 들어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디 600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나리 단지. 그러니까 109, 209 끊어서. 그러니까 109.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꽁꽝, 꽁꽝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몇 세대 단지를, 600세대 이상 단지를 각 세대, 각 공구 얼마 이상으로 끊어서요. 300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 있다. 여기 쇠파이프 철로 날아다니면 안 되죠. 몇 미터 이상 경계는 두라고요. 6미터 이상 경계는 둬야 된다. 라는 게 공구이고. 양괄호 14에 방괄 1번 입주자. 입주자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갑은, 납은, 땡땡. 주택의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 민법의 소유를 주택법에서 입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방괄 2번 사용자. 그러니까 둘째 줄 참고용.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몇 조에 따른 사용자. 사용자는 주택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그렇죠?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전월세 들어온 사람들이 사용자. 방괄 3번 관리주택 X, 내무 3번 X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뭐 예를 들어 용어정의들이 있었고 뭐 다 생소한 거죠. 생소한 거고 몇 번 반복하셔야 놔두고 아무튼 이 주택의 구분은 뒤에도 계속 영향 미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